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25일 목요일, 이 프로가 제일 좋아하는 요일에 2교시는 저희가 왜 좋아요? 목요일. 네? 목요일이요? 네. 그 다음이 금요일이니까요. 단순해. 뭐. 목요일 싫어요 그러면? 월요일 좋아요? 아니 수요일은 그 다음날 목요일인데? 에이, 한참 남았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하루는 버틸 수 있는 거. 난 그래도 금요일 당연히 좋더라. 금요일이 오죽 좋았으면 목요일이 좋겠습니까 제가. 아, 그렇지. 자, 목요일에 2교시는 저희가 이걸 미니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실 만한 네.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최근에 투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쓰신 이고은 전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은 뭐 노무라증권, 신한금융투자, 시티증권 이런 곳에서 신금투어래요, 그때 신금투어. 아 예. 신금투어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외 증권사를 넘나들면서 예. 이 말은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쪽에서 애널리스트로 계시다가 최근에는 독립하신 거죠. 네. 독립하신 거죠. 예. 3프로TV를 늘 아끼고 보고 계시다가 아, 예. 요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시면 뭐 한번 오시라 그렇게 된 아니요, 거죠? 우리가 그냥 섭외한 거예요. 본인이 나오겠다는 게 아니고. 야,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그래도. 아니, 사실 보더라도 주자 주실 수 있고. 네, 저희가 나와주십사 해서 나오셨습니다. 이고은 전 애널리스트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로 이제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의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가 뭐 그런 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예. 그 기간 동안 이제 개인적인 투자도 꾸준히 병행을 해왔는데. 잠시만, 마이크가 지금 차라리 그 마이크를 괜찮은가요? 오케이. 아 예. 네. 네. 그 제가 이제 투자를 경험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좀 모아서 책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뒤에 칠판을 갖다 놓은 걸로 봐서 간단하게 강의를 좀 네. 해주시는 게 형식상 좀 나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이 판서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제 3프로TV 고정 출연자들 중에 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오은영 부부장, 네. 이다솔 부장이 살짝 몇 번 했고, 했고 이효석 예 이효석 잘 아시죠 이효석 팀장 예. 요 3인 요 3인이 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출연이신데 판서에 도전하시네요. 아, 예, 살짝 후회 중입니다. 편하게 예예 예. 들어보죠. 자 그러면. 예. 일단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했는지부터 이제 간략하게 먼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는 이제 우리 모두가 투자자라는 점. 지난번에 보니까 이효석 팀장이 나오셔서 그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현금 흐름 사분면 ESBI를 잠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시황 부분도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장 가격 변동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들어온 현금 흐름이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왜 더 중요한지 그리고 현금 흐름에 집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해야 하는 투자를 이용해서 좀 더 나만의 정교한 네.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트라이크 존을 만든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조금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투자 방법 사례를 네.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작하시는데 오늘 채 못하시면 다음에 또 하셔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죠. 사실. 맞아요. 사실은 네. 저희가 30분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데 예.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할까요? 네. 예. 판서? 이 첫 번째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린 네, 후에 네. 판서는 조금 더 미루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투자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 네.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투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를 해야 해라고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네. 그런 분들께 저는 좀 우리는 이미 누구나 투자자이다. 싫든 좋든 간에. 그리고 저는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가진 시간 자산 그리고 돈 자산을 늘리는 행위. 이게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통 투자라고 하면 돈 관련된 자산만을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시간 자산이잖아요. 시간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행위다. 그러면 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의 시간을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결국엔 네.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입하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효석 팀장이 나오셔서 잠깐 말씀하신 그 로버트 키오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을 이제 많은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금 흐름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가지로 나누죠. 이제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한 20년 전부터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구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제 그 근로자와 자영업, 인플로이와 샘플로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일을 해야만 나의 시간 자산을 투입해야만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본질적으로 시간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E나 S에 계신 분, 자영업자나 이제 근로자인 분들이 재테크를 병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저 또한 애널리스트 시절에 회사에서 근로자였기 때문에 예. 시간의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저의 재테크 방향은 주로 이제 그 I 재테크를 해서 그 다른 자산들이 나에게 현금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데 내가 I의 영역에 가려면 투자가의 영역에 가려면 내가 이 재테크를 할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면 안 돼요. 내가 시장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시도하는 초보 투자자일 경우 특히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투자를 시행착오 해봐야 하면서 나의 시간 자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는 사실상 투자가 영역이 아니라 자영업자 영역인 거예요. 내 시간 자산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위한 자영업이에요? 그런 거죠. 예, 내가 단순히 재테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투자가 이게 아니라 내 시간 자산 많이 쏟아붓고 있으면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공부와 경험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방향은 시간 자산 투입도 최소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가성비를 추구하잖아요. 예, 우리 이제 투입하는 거를 최소화하면서 아웃풋을 크게 하는 것. 이것도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말란 얘긴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뭐 자판기 같은 거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그냥 그건 저절로 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의 네, 그래서 그런 게 투자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가성비 투자 가성비를 추구할 때 시간의 가성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는 결국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격 변동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좀 더 집중한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예 영역. 투자가의 양역에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네, 가격 그렇습니다. 변동보다. 네. 우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금으로 빵 터지는 걸 좋아하는데.
뭐 저도 그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거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도 굉장히 이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덜 쓰고 현금 흐름도 생기면 네. 뭐 신경도 덜 쓰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게 돼요? 뭐 이런 주시겠지. 질문을 드리면 좀 이름 예. 너무 이릅니까? 아니면 워낙 궁금해서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럼 자산 가격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으로 집중한 투자가 어떤 건가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거위에 비유를 합니다. 자산을 거위에 비유한다면 이제 그 현금 흐름은 자산 거위가 가져오는 황금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저는 투자는 거위 농장 그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잘 우리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 같은 자산 거위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자산 거위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겠네요. 네. 기다렸어요. 야, 3프로 TV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네. 저게 설득력 있으면 이제 3프로 TV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겠네요. 또 없으라는 거야? 우리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거위 네. 농장이 있고요. 거위 농장에 우리가 이제 자산 거위 한 마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위를 이용해서 현금화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 네. 알 낳는. 예, 예. 네. 알을 낳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투자 세계에 대입해 보면 뭐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건물주, 예. 월세, 따박따박 예. 월세 또는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주. 배당. 예.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의 시간 자산, 시간 거위는 네. 회사에 가서 많은 알을 낳아주고 그중 일부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을 낳아주고 많이 낳아주고 그중에 하나를 받아온대.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재밌나 봐.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위를 사서 좀 더 큰 거위의 가치를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예, 코인을 그렇게 하죠. 코인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시장 가격, 이 거위 시세에 되게 신경 쓰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이걸 굉장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다양한 자산군에 이 전략을 씁니다. 그런 판매를 하면은 이렇게 황금알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거위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그런데 이 전략의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판매를 하고 나면 거위라는 자산이 사라져요. 그래서 나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자산 새로운 거위를 계속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자산과 거래 비용을 좀 소모하게 되는 그러네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방법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겁니다. 거위를 싸게 사서 가치를 키워서 그 가치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을 얻는다. 이게 현실 세계는 뭐냐? 부동산 담보대출 그렇습니다. 또는 내 전세를 주면은 전세의 그 보증금을 받으면 그것도 레버리지가 되고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2번 전략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하시지만 네. 사실상 우리는 1, 2, 3번을 모두 다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고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 중 하나인 현금흐름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기업은 기업을 영속시키고 장기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예. 기업 현금흐름으로 따지자면 R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장기적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 자산을 좀 덜 소모하고 거래 비용을 덜 하기 위해서 약간 신중하게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거위 농장에 우리는 다양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좋은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두 번째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좋은 여기서 이제 방금은 그냥 단순한 투자 방법이었고 좀 더 좋은 투자 방법은 저는 이렇게 좋은 투자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도록 노력을 해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X축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뜻하죠. X축은 이제 시간을 뜻하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가치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현해서 우상향하는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면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따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금 흐름은 우리가 보유를 시작하는 시점, 매수 시점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도하게 되면 플러스 현금 흐름이 되겠죠. 아까 2번 전략, 너무 시장 가격에만 굉장히 포커스하는 트레이딩은 어떻게 됐는지 여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가치 평가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가치 평가는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가치 평가를 스킵하고 가격 변동에만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러면 가격을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이때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돈 주고 샀으니까.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좀 올랐어요. 운 좋게. 그러면 우리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는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올랐을 때 팔면 여기서 약간의 캐시플로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같은 전략의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스킵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좀 가격에만 변동에만 예. 집중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장기 투자의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네. 예. 예.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 투자. 예. 우리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상은 한 이 정도 좀 오래 보유하겠다가 이제 좋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가격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이 가치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오래 갈수록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형국을 좀 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일수록 그 가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샀던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네. 잘 그렇죠. 고르면. 예, 그래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더 자신한테 유리한 구조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투자가 이런 거냐?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보유한 동안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이런 투자의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예, 현재는 가치가 좀 낮아 보인다. 저평가됐지만 나중에 신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살 수가 있고요. 또는 주식에서는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 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물론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만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 가격 변동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려면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 가격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것인가. 첫 번째. 네. 그리고 이거는 오래 보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네. 이 보유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나는 이거 말고 다른 소스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를 해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투자 수익률이 훼손될 가능성을 많이 줄이는 수가 거겠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에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나와주면 보유가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좋은 투자의 방법, 좋은 투자의 정의를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면서 보유하는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게 가격 변동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가치는 결국 우리 다시 거위 농장으로 돌아가면 거위의 가치이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는 거위가 낳는 황금알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뭘까요? 거위의 시세입니다. 그렇죠. 거위의 몸값.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유기간 동안 이 가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매도해야지만 현금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는 기간의 가격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는 자산 증가율. 거위 시세가 올라가면 기분은 좋겠지만 내가 매도하기 전까지 현금흐름이 없으니까는 그냥 자산 증가율이고 네. 우리가 실제로 따져야 하는 투자 수익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매도 시 가격이 훼손될 가능성, 미래 가격이 틀려서 그러면은 앞으로도 조금씩 원금을 회수해 왔으면 투자 수익률을 훨씬 더 좀 안정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는 그럼 배당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부동산이면 배당. 월세 나오는 거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부동산. 근데 배당주 시세가 좀 재미없던데 주가 빠져버리던데. 요새는 배당주가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의 배당주 위주로 저는 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제가 그 스트라이크 존 나만의 투자 성공률을 높이려면 현금 흐름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가치평가가 되는 자산. 네. 왜냐하면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치평가 어렵지만 그나마 거기서 좀 용이한 거를 해주는 게 현금 흐름이잖아요. 네. 어떤 자산. 말씀하신 대로 배당주 같은 경우 배당 이력이 굉장히 길면 과거에 현금 흐름 시계열이 쭉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느 정도는 용이합니다. 네. 다만 만약에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다.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이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 그 분들 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가치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불부터 3만 불까지 있으니까. 모나리자 그림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골동품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도 일을 했고 개인 투자자로도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가 생각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장점 중 하나가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좀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간다면 S&P 들어간다고 하죠. 예.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런 걸 다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만들자는 말은 결국에는 뭐 현금 흐름이 저는 가장 좀 확실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신만의 어떤 가치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좀 더 확실한 스트라이크 존에 있는 투자 기회를 좀 더 주력으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굳이 가치 평가 어려운 오르기만 하는 이런 변동성 큰 자산 안 따라가도 되니.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가치 기준을 가치 평가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할 텐데 아마 이제 대부분의 경우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현금 흐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그 말씀하시는 미국 배당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주력인 부분 중 하나 그 달러 자산 쪽에는 이제 미국 배당 귀족주라는 거를 하는데요. 배당 귀족주. 예. 그게 최소 25년 이상 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배당을. 전년 대비 배당을 증액시켜 준 그 주식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부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한 60개 조금 넘는 종목들이 배당 예. 귀족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년 배당을 올려 줘요? 매년. 최소 25년 이상. 나 그거 사고 싶은데. 그럼 그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변동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몇 개의 배당 귀족주의 내부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런 그 투자 수익률 중에서 시간 가치를 좀 더 고려를 한 내부 수익률인데 제가 그 J&J 같은 경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한 58년 거의 60년 가까이 매년 배당을 증액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가 예전에 초기에 그 배당 그때는 굉장히 이제 주가가 싸기도 했고요. 예. 그걸 사서 받았던 이제 배당들을 다 재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네. 때 그 내부 수익률이 20%가량 됐거든요. 예, IRR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금을 기반으로 가치평가해서 투자하는 거에 어떻게 되게 좀 적합한 모델 중 하나가
배당 귀족주라고 생각하죠. 배당금을 증액시켜 온 거죠. 배당 수익률을 증액시켜 온 거. 배당금을 증액시켜 온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 배당률은 떨어졌겠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됩니다. 3%가.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제 매수 시점에서 그거를 매수 시점에서 이제 그 배당금을 보고 들어가면 네. 앞으로 그 배당금은 계속 증액될 그렇죠. 거라는 네. 이제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죠. 그게 J&J가 그런 거고 또 다른 건 뭐 갑자기 좀 흥미가 땡기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거 사실 이제 배당 귀족주가 이제 60여 개가 넘는다고 말씀, 아니, 60여 개가 넘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존슨앤존슨이고요. 네. 그리고 또 있는 거는 이제 코카콜라. 코카콜라. 예, 코카콜라 아. 같은 경우도 한 50년 넘게 계속 배당을 해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전염병이 돌든 금융위기가 오든 전쟁이 오든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배당 귀족주들은 이런 가치 현금 흐름을 반당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관심 종목, 관심 유니버스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한 가지 저는 허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기준금리. 기준금리.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관심 그 이런 배당 귀족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투자해서 나만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예. 나는 현재 위치는 여기 있는데 내가 투자를 통해서 가고 싶은 위치는 여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투자 내비게이션이 그려지겠죠. 예. A와 B의 최단. 그렇죠. 예. 현재 위치는 뭐냐? 나의 나이. 그리고 현재 뭐 투자자금 모아놓은 거 그리고 뭐 월 소득 등 이런 게 현재 위치고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몇 년 안에 월 현금 흐름 얼마를 만들겠다 그런 개인의 목표를 세우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재는 이런 위치인데 나는 뭐 10년 안에 월 현금 흐름 1,000만 원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나의 앞으로 모든 투자는 최소한 이 허들, 이 기준금리 이상이 예상되는 목표 벌어야. 수익을 해야 돼. 네. 이걸 저는 나만의 기준금리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게 연 37%입니다. 연 37%요? 네,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제가 연, 이제 연 26%씩 아니 26%씩 10번 하면 10배 된다대. 10배 더 되죠. 연 26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번 반만 하면 맞습니다. 10배가 되는 건가? 16%씩 10번 남아요. 네, 두 배 될 것 같은데요. 네. 뭐그 복지 회사회가 연 20% 이상씩 증가를 해와서 그렇게 컸는데.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당 귀족주를 포함한 그런 유니버스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타겟하는 그 나의 기준금리를 구해서 그 안에서 또 한번 압축을 해서 하면은 나의 목표. 이거 좋겠네요. 네, 투자를 했을 때 목표는 다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략적으로 로드맵을 짜는 거죠. 그게 너무 과도하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진리네요. 제가 이제 많은 지인분들하고 이런 걸 상담을 좀 해봤는데 예.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팔고 한 자릿수 높은 한 자릿수나 예. 아니면은 두 자릿수 좀 낮은 정도가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뭐 배당주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짜지든가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다양한 자산 구성을 섞어야 합니다. 리스크도 네. 조금씩은 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배당 귀족주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이제 저의 이제 관심 자산이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되게 다양한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안에서는 또 그런 기준금리를 달성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월세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 2~3%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내 기준금리가 만약에 10%라면 그런데 그 안에서 좀 높다고 저는 이제 찾은 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하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좀 더 싸게 입찰해서 내가 직접 사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거 직접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생형 투자에서 금 선물 옵션
금을 이용해서 선물 옵션을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저는 이제 가격 예측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오른다, 내린다, 보합. 그대로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물 금을. 예. 왜냐?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금은 어느 정도 가치를 잘 저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을 살려고 하는데 네. 금을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실물금을 보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실물금은 평온한 시절에는 그냥 돌멩이에요. 네, 레버리지도 없고 현금으로 안 나오고 여기서 현금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네. 선물 옵션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 콜. 를 하는데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콜 옵션을 매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내가 언제 이익을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가격의 그 세 가지 방향 중에서 가격이 보합이거나 떨어지면 저에게 유리한 국면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콜 옵션 매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승이죠. 올라갔을 때 예. 그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제가 금을 모으는 현물 거예요. 보유하고 네. 커버드 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외가격으로 많이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하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저에겐 저는 그 현금흐름이 생기는 프리미엄을 현금흐름을 킵하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저의 금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헤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공하셔가지고 퇴사를 하신 거군요. 다양한 그걸 비롯한 다양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안 했으면 계속 애널리스트 하셨겠지. 네. 보이기 안 보이는데. 뭐가 제일 좋았어요? 하신 다양한 투자 중에? 금이지 뭐. 금. 커버드 콜. 예,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는 커버드 콜이 가장 높은데. JNG 사가지고 JNJ 사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그거는 이제 텐데. 모든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이제 수익률과 또 이제 안정성을 이제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그런 옵션 투자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할 부분이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땡기나 봐. 나 커버드 콜 얘기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응? 아이고 그래서 커버드 콜 얘기 좀 해주지. 아, 벌써 장도장 장현재리 오셔가지고 멀쭉멀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시위를 하고 있네 옆에서. 응? 오늘 또 분홍색 인디언 핑크 샷스 입고 와갖고. 잠깐만. 그 금과 커버드 콜을 같이 하면 네. 금값 상승 때문에 많이 법니까? 아니면 이 콜이 가끔 용돈 많이 줘서 이걸 버는 겁니까? 금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아시다시피 그 금 가격이 작년 여름인가요? 그때 이제 그때까지 8월. 피크를 치고 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상승하면 저는 정말로 신경 안 써요. 네. 저는 예. 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그거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금 자산 유지하면서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자산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얘는 저기 이 프로가 지금 부여잡고 계속 여쭤보고 싶은 그건 이해는 해. 객관적으로 봐도 본인이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걸 모르고 안 했을까 이런 자괴감이 들지. 그러니까요. 오늘 앞서서 얘기하셨던 거. 나는 자괴감 드는 사람들하고만 진행을 해. 아침에는 정프로 심야에는 이 프로. 아, 나도 좀 재테크 좀 잘하는 사람하고 좀 같이 좀 하고 싶어. 재테크를 잘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조금 아쉽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조금 아쉽네요. 심야에는 판서가 처음이었어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저희 한번 더 모실게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한 번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저희 안 그래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그 음향 전공 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시간 정도만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음향 기기를 저희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정식으로 직원 채용하고 떳떳하게 그냥 비용 써가면서 합시다. 그걸 뭐 자꾸 뭐 이렇게 우리가 실수한 걸 자꾸 도와달라고 육소 전략으로. 네. 네. 가만 계세요. 지금 대표이사가 도와주라고 하는데. 아, 대표님이지 참. 좀 도와주시고요. 예, 저희 일 너무 많다고 소문이 나서 직원이 안 오시잖아요. 사실 월급은 제가 주거든요. 자, 오늘 이고은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투자의 재발견 이 책에 그 금 커버드 콜 얘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